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김덕호 대표와 연결해서 종목 진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로보스타 살펴주시죠. 일단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뒷배가 LG전자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LG전자를 뒤에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엔젤 로보틱스가 더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엔젤 로보틱스에 투자한 단계다 보니까 뭐 로보스타에 비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분에 비했을 때는 뭐 오히려 로보스타가 훨씬 더 큰 상황인데, 왜 이렇게면 이제 로보스타가 실질적으로 각광을 좀 많이 받지 못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관련 로봇들이 좀 떴을 때 오늘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좀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한 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이 로보스타는 뭐 직업 차트의 로봇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쪽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계속 주목을 받느냐. 오히려 안 받는 종목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현대무벡스일 텐데, 저는 이 현대무벡스도 잠깐 보시면은 뭐 오늘 좀 장중에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지금 주가도 사실은 연초보다도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테마에 좀 엮인다 하더라도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손바뀜이 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로보스타 같이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던 종목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있게 좀 있었는데, 좀 걱정되는 거라 하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보유량을 좀 일부 좀 털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큰 영향을 줄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발표됐던 실적 부분들 지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일단 지금 금액 자체는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전년 25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상당 부분 선전을 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여기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일단 수출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달력을 좀 받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은 조금 마진 좀 덜 했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조금 지금 시간에서 뭐, 로보스타를 가지고 내가 지금 그래도 한 3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만 1,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일단 지금 비중이 10%이시네요. 로보테마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쪽 하나를 가지고 계신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다용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스마트 팩토리도 하나 있다면은 우리가 상용 로봇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기업도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두산 로보틱스 아마 좀 거론을 하실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이제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오히려 이제 뭐 상장 이후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조금 탄탄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거 한 가지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이 탄력을 가져나갈 것이냐, 이게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에 비하면은 약간 좀 못 미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이 실적을 만약에 전년도 기준으로 좀 해서 만약에 좀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이 발표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추가적으로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전년도 사업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매출 비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암로봇이죠. 그러니까 팔을 들고 있는 이 로봇인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회자가 되는 거는 이 고동계 부품 쪽이 계속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스마트 팩토리 하나의 이제 라인업으로서 완성 제품인 이 로봇스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다른 종목들도 하나 정도는 병행 투자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변동폭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사실은 뭐 구동계 부품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로봇을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마찬가지로 만들었던 이 아틀라스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좀 시연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델의 이제 구동 부품이 전기 모터로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력들이 사실 앞으로 더 강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많은 산업계에서는 이 구동 부품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금 시점에서 한 5% 정도는 로봇스타, 5% 정도는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